3기 신도시 3차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가 12월 23일 있었습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구독자님 중에도 당첨자가 계셔서 제 마음이 더 뿌듯합니다. 곧 있을 4차 사전청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3차 사전청약의 경쟁률과 일반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납입 인정 금액이 얼마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3차 사전청약의 평균 경쟁률은 16대 1이었으며, 그중 가장 뜨거웠던 하남교산 A2블록은 52.4대 1이었습니다. 2차 사전청약 중에 가장 뜨거웠던 남양주 왕숙 2지구가 평균 34.2대 1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남교산의 인기를 체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공급에 당첨되기 위한 청약저축 인정액은 평균 1,871만 원이지만 하남교산은 역시나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51제곱미터 인정금액이 2,010만 원, 55제곱미터는 1,860만 원, 58제곱미터 2,299만 원, 59제곱미터 인정금액은 2,310만 원입니다. 59제곱미터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매달 10만 원씩 19년 이상 납입해야 가능합니다. 4차 사전청약 일반 분양에 지원하실 분들은 참조하실 수 있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엔 특별공급 가점 및 인정금액 커트라인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51제곱미터가 50점, 55, 58, 59제곱미터는 75점이 당첨선이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51, 55, 58제곱미터는 8점, 59제곱미터는 11점이었습니다. 당첨자 중에 최고 배점은 13점입니다. 특별공급 중에 청약저축 납입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노부모 특별공급은 가장 인기 있던 59제곱미터가 1,890만 원입니다. 12월 28일 3기 신도시 4차 사전청약 공고가 발표됩니다. 4차에서는 고향 창릉, 남양주 왕숙 1, 부천 대장 등 알짜 단지에서 대량의 물량이 진행됩니다. 저도 열심히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처럼 4차 사전청약에서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당첨자가 나오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당첨자는 바로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바로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